기사식당 두 번째 맛집. 고단한 운전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줄 뷔페로 쏜다. 먹는 재미와 맛을 든든하게 채울 준비되셨나요?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동광으로 달려보자. 여러분, 두 번째 맛집은 동광으로 뷔페 먹으러 왔어요. 잡채도 나오네. 잡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잘 안 나오는데. 있는데요. 빨간 맛, 궁금해 채유, 궁금해 잡채. 와, 정말 이 빨간 그릇 정말 매력적입니다. 식욕을 땡기게 하는 그릇입니다. 와,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. 이 식도부터 위까지 아스팔트를 이렇게 촥 깔아놓기 위해서는 잡채를 이렇게 촥 먹어줘야. 제육볶음. 이 짭짤하니 담백하니 이런 제육볶음 하나면 뭐 점심 메뉴 끝이지 뭐. 아유, 뭐 다른 거 필요해요? 밥그릇이 너무 작아 보여요. 무섭게 상대적으로. 볶음탕 진지한. 와, 닭볶음탕이네, 닭볶음탕. 엄청 부드럽네. 아이고야. 아유, 국물도 다 짭짤하네, 좋다. 취향대로, 입맛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기사식당. 이쁘게 또 제가 세팅했습니다. 경양식집에 온 것처럼. 아, 고급 요리집에 온 것 같죠? 어때요? 이런 맛이 가끔 땡기잖아. 튀김이 또 기름진 게 또 땡겨. 이런 고기, 잡채, 이런 튀김 또 있어야 돼. 또 잘 튀긴 생선가스가 있어야 돼. 너무 맛있어. 점심 한 끼 이렇게. 쌈이 들어간다. 김 한 장으로 구별하는 욕심과 미식의 차이. 김 싸먹는 거 처음 봤어요.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골라먹는 재미.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. 기사식당 41. 무한리필 너무 좋아. 동광이 기사식당 골라먹는